되죠. 오토바이 사고는 차량 사고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생명을 담보란 위험한 질주. 멈추셔야죠. 그 밤중에 그 영화에서만 존재했던 그런 슈퍼맨을 봤어요. 슈퍼맨이요? 저 슈퍼맨 정말 좋아하는데. 이 슈퍼맨인가요? 저도 아무 생각 안 들고 계속 바라만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제보자의 귀갓길입니다. 지금 앞에 뭔가가 보이는데요. 제보자가 봤다는 그 슈퍼맨인가요? 그런데 이런 슈퍼 약주자시네요. 겉옷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는데 급기야 저 슬라이딩까지 합니다. 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요. 걷으시고 바닥에 이렇게 아이고 재연을 해주시네요. 옆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누워버리시더라고요. 그냥 한참을 계속 누워계시더라고요. 자기를 꼭 밟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혹시나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이런 야간에는요 등받이를 당기고 각도를 110도 정도로 조절하면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서행과 전방주시도 잊지 마십시오.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제보자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길인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트럭에서 아이고, 뭔가 떨어졌는데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아이고 아파서 좋았네요.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사고가 날까 염려한 제보자는 비상등을 켜고 송아지를 보호하면서 지금 서행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좀 그쪽에는 좀 많이 좀 달리는 지역이라 제가 그냥 지나가면은 좀 송아지가 당황해가지고 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송아지가 좀 뒤척이는 바람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곧이어 이를 알아챈 송아지 주인이 달려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옮길 때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끈으로 좀 확실한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고속도로입니다. 앞에 가던 차량이 옆차로로 빠지는데요. 그런데 이 차 왜 멈췄나요? 놀란 제보자의 차량이 차로를 바꾸면서 관광버스와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영주 IC로 빠져야 되는 상황에 그거를 놓치고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 저희 차량에 탑승하고 계셨던 가족분들은 20주에서 최소한 2주의 그런 중경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그렇게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어딘 지금 버스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급정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요. 통행이 원활한 상태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출 거라는 예상은 쉽지 않겠죠. 만약 진입 차로를 놓쳤다면 멈출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럼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잡네요. 자, 이 사고 어떻게 보시나요? 앞차가 이유 없이 멈춘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뒷차가 앞에 같은 차로에 있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앞에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버스가 차체가 좀 더 높고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앞에 1차로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고 좀 대비를 했어야 돼요. 고속도로는 더 위험하죠. 위험한 곳에서 왜 갑자기 멈췄느냐. 그래서 이유 없이 멈춘 게 되니까 급정거한 게 되니까 앞차 잘못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제보자와 버스의 과실도 있네요. 그만큼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운전자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사고 없는 대한민국도 머지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얼마 전 한 주한 레바논 대사의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외교관들의 잘못된 특권 의식이 숨어 있었는데요. 자, 그 특권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자, 뺑소니 사건에 대해 묻기 위해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팀인데요. 이건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답변드릴 광고 좋습니다. 대사님이 좀 술을 드신 상태는 아니었나요? 음주운전이 아닌 거는 확실하고요. 말씀하고 싶은 대사님은 말씀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전혀 없는데요. 다른 외교관들의 생각은 어떨까? Did it by intention? No, it was an accident as it was written in the newspaper. Maybe he was not feeling well. He couldn't stop. It's up to them. I don't know what was. 자, 이 화면이 당시 사고 영상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차량이 후미 추돌을 당한 건데요. 예.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의 사고 수습을 기대하며 잠시 길 한쪽에 정차한 순간 멈춰서는가 싶던 가해 차량